뭐지? 하고 가서 봤더니 자, 안녕하세요. 까망입니다. 네. 지금 세 번째 타임째인데 와, 지금 너무 춥습니다. 아, 지금 7mm 입고 있는데도 추워요. 수온은 지금 12도, 13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도루묵이 많고 도루묵 통발도 많이 던지시잖아요. 그런데 그 도루묵 통발 막 끊어지고 파도에 끊어지고 한 게 있어 가지고 박호님하고 양박사님하고 같이 그 통발 걷어보려고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박호님하고 양박사님입니다. 네. 피문어는 또 잡았잖아요. 또 저희가 아, 예. 네. 폐통발 안에 네. 폐통발 안에 이제 도루묵 한번 구출 작전. 도루묵 네. 구출 작전. 네. 좋다 좋다. 박호님 같은 경우에는 뭐 개그맨 지방생이라고 할 정도로 되게 흥이 많으신 분이라서 구독 꼭 눌러주시면 좋겠고, 저 양박사님은 아주 프로 중에 프로 같아요. 아, 저보다 훨씬 더 잘하고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못하고 달렸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안 보이던데. 아유, 저도 겨우 따라갔는데 뭐. 저는 안 보여서 그냥 포기했어요. 그래서 양박사님도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같이 가시죠. 레고 레고 띠고. 바다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도루묵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좀 찾아보니까 이름의 유래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피난길에 오른 어떤 왕이 그 힘든 피난 여정 중에 이 물고기를 먹었는데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말하길, 어허, 이 물고기 너무 맛있구나. 앞으로 이름을 은어라고 해라. 그렇게 해서 은어라고 딱 했는데 나중에 궁에 돌아가서 이 생선 맛이 너무 생각이 나서 다시 먹었대요. 그런데 예전만큼 맛있지 않아서 다시 왕이 말하길, 어허, 투투투. 아이, 맛이 없구나. 이 물고기의 이름을 도루묵어라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재밌죠? 이 도루묵이 영명으로는 샌드피시라고 하더라고요. 모래 맛이 나나봐요. 그런데 저기 장어가 보입니다. 바로 내려갈게요. 그래서 요거 딱 박혀있으면 바로 손으로. 아니 뭐야, 꼬리에도 눈이 있나? 유단자인가 보다. 포기 포기. 저 아래 아무르 불가사리가 보입니다. 유해어종이죠. 바로 수거해주고요. 그런데 잠시 후, 와, 저거 보세요. 와, 뱀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긴, 한 길이는 한 1m 정도 돼 보이는 해파리? 뭐 이런 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와, 이거 뭔지 아세요? 혹시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잠시 후, 장관이 펼쳐집니다. 와, 도루묵 떼 보세요. 와, 저렇게 많네. 어마어마한데요. 그냥 채집망 들고 막 한번 휘저기면 한 100마리씩 잡히겠는데. 와, 진짜 많죠? 자연의 위대함이 느껴집니다. 와, 대박. 자, 이제 통발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주인 있는 통발이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요것도 주인 있는 통발이었고요. 저 위에 것도 주인이 있는 통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넣어놓은 지 얼마 안 됐는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동해안은 파도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런 통발이 바위 틈에 끼거나 줄이 끊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기 앞에 통발도 주인이 있는 통발이었는데 통발 안에 뭔가 있었습니다. 가서 자세히 보니까 장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와, 신기하다. 빈 통발에도 이렇게 장어가 들어간다고? 임자가 있는 통발이니까 그냥 놔두고요. 그리고 제주에서는 잘 볼 수 없는 멍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 색감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 멍게들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못 봐서 그런지 너무너무 예쁘고 신기했어요. 드디어 폐통발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파도에 줄이 끊어져 있죠. 그 끝에는 저렇게 통발이 달려 있는데요. 다행히 통발 속에는 도루묵은 없었어요. 그런데 도루묵이 알을 낳았던 흔적은 있네요. 이게 통발이 파도에 의해서 찢어지면서 이렇게 도루묵들은 다 빠져나가고 알만 낳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안 떨어진다.
진짜 크다. 그런데 그때 바로 저기서 다코님이 피문어를, 아 피문어가 아니고 통발을 바위 틈에서 뜯어내고 계셨습니다. 아 힘 좋아요. 선출이야 선출. 힘 좋다 힘 좋아. 아 젊어서 그럴까 힘이 좋구만. 그래서 그 뒤로 계속 통발을 걷었습니다. 요즘 폐 통발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잠수해서 걷고 쓰레기도 줍고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어요. 두 분 진짜 열심히 통발 걷는 거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엄청난 영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영상은 동해바다 밴드의 프로링님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버디의 호출을 받고 갔는데요. 뭐지? 하고 가서 봤더니 몸 길이는 한 3m 정도 돼 보이는 엄청나게 큰 상갈치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죽지는 않고 살아있더라고요. 저기 지느러미 부분을 보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발견되는 상갈치들이 그렇듯 상태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굉장히 심해에서 사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연안으로 올라오면 오래 못 사는 것 같습니다. 이 상갈치는 대부분 조류가 센 나라에서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 동해나 아니면 일본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설이 있죠. 상갈치가 떠밀려오면 뭐 지진이 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제주도에서 지진이 났었는데 그거랑 연관이 있나? 아무튼 너무 신기했고요. 우리 동해바다 밴드의 프로링님 덕분에 귀한 구경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도루묵들이 연안으로 많이 들어서면서 이 도루묵을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데요. 1인 1통발 꼭 지켜주시고 파도가 칠 때 갯바위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는 꼭 가지고 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조카긴 레고레고 띠. 자 오늘 도루묵 통발을 한번 걷어보려고 갔다 왔는데요. 이거 보세요. 와 도루묵 통발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보이세요? 도루묵 알이 이렇게 있는데 진짜 안 빠지더라고요. 이거를 물속에서 떼내려고 했는데 진짜 안 떼내졌습니다. 와 엄청 딱딱하게 붙어있어요. 와 대박입니다. 이거 막 다 찢어져 있고 막 돌에 걸려있고 막 이런 거 다 빼왔어요. 잘 걷어서 왔습니다. 이것도 새 거 같지만 다 찢어져 있습니다. 통발하고 그리고 불가사리를 갖고 왔는데요. 요거 아무르 불가사리 맞나? 요거 아무르 불가사리 맞아요? 요거는 무슨 불가사리인 줄 알아요? 요거? 요거 똑같은 종이에요. 아 똑같은 종이구나. 이걸 투사에 탈락한 애들은 다 유해동 유해. 아 유해한 아이들이군요. 네, 돈복이나 이런 거 다 그냥 탁치는 대로 보는 거. 아 그리고 야구공도 이렇게 쓰레기도 가지고 나왔는데요. 요것들 다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도루묵 팬통발 걷어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루질도 하면서 바다 청소도 하고 유해동물도 잡고 그렇게 했어요. 그냥 너무 재밌게 잘했고요. 그리고 두 분 실력이 너무 높아서 다음에 같이 못할 것 같아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